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삼성 라이온즈 응원단장 김상헌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우리 삼성 라이온즈의 루키들 아기 사자들 만나보는 시간 여러분들 특별히 또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쉽지만 직접 만나는 거 별 수는 없게 됐고요. 하지만 이렇게 또 랜선으로 함께 또 만나뵐 수 있게 시간을 준비해 주신 우리 삼성라이온즈 구단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 신인 선수들 만나보는 게 더 좋겠죠. 자, 일단 우리 신인 선수들 전체적으로 우리 카메라 앞에 카메라 보시고 손 한번 흔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죠. 와, 손 보세요. 이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선수부터 한번 짧게 짧게 만나보는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명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한다는 점 그 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기용 선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짧게 인사 말씀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산 영목원학교 투수 이기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저희가 간단하게 프로필을 준비했는데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네, 너희 조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년 1월 3일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요,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양동초등학교 마산동중 용마고 출신이고요. 네. 네, 직구 평균 분석이 130대 초중반이지만 고등학교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평균 자책점 기억하고 계십니까? 0.60가 옵니다. 6-1 정확합니다. 예, 6-1로 예, 6승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삼성라이온즈에 들어오게 되시면은 혹시 롤모델 선수가 있나요? 저 최채영 선배님. 최채영 선배님. 우리 최채영 선배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고 예, 기다려 예, 이런 거 있잖아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채영 선배님 파이팅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이기용 선수 만나봤고요. 다음 우리 김현준 선수 다음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성고 야수 김현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현준 선수는 샘텅중학교 개성고 출신이고요. 지금 이건 사실 우리 저 스태프들이 저를 매기려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키가 180입니다. 그죠? 네. 네, 올 시즌 삼성 신인 중에서 제일 작다고 하는데 지금 저를 세워놓고 지금 180이 작다고 이런 조사를 해오셨는데 예, 18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많이 먹고 빨리 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먹는 건 했지만 제가 빨리 자질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 시즌 각오 짧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해서 1군에서 빨리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선수 우리 이창용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 영동대 내야수 이창용입니다. 우리 이창용 선수는 조금 네, 양창섭 선수와 노원 리틀 청량중학교 동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양창섭 선수에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아, 잘 부탁한다. 아, 그렇죠. 이제 사회생활이 시작됐으니까요. 예, 이제는 예, 친구지만 이제 좀 선배로 만나뵙게 됐네요. 우리 양창준 선수, 네, 이창용 선수, 양창준 선수 두 선수 모두 예, 좀 좋은 모습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세민 선수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담고등학교 포수 김세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세민 선수는 야, 이거 근데 교장 선생님 전화 안 오셨나요? 네, 안 오셨어요. 아, 교장 선생님.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16년도에 청나라 청담고 출신 첫 프로 선수거든요. 네. 네, 근데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 안 왔다고요. 아, 교장 선생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 찾아갔어요. 네, 그 교장 선생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정말 축하한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학교를 빛낸 또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예, 청담고등학교 16년도에 창단했고요. 여러분들 예, 출신 첫 프로 선수 우리 김세민 선수입니다. 롤모델이 강민호 선수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강민호 선수의 어떤 면을 가장 담고 싶으신가요? 모든 면을 담고 싶습니다. 모든 면을. 그렇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홍승원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성남고 투수 홍승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래초 양천중 성남고 출신이시고요. 근데 올 시즌에는 사실 그 살짝 부상이 있어가지고 예, 늦게부터 좀 출발을 하셨는데요. 네. 6월부터 등판하셨는데 휘문과 경기에서 최고 구속 144km까지 네. 예, 또 정말 또 점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예, 우리 삼성라이온즈 투수 중에서 또 롤모델 혹시 있습니까? 저 오승환 선수. 오승환 선배님. 우리 오승환 선배님에게 어떤 면을 가장 배우고 싶나요?
강한 멘탈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강한 멘탈. 앞으로도 강한 멘탈로 우리 삼성라이온즈의 마운드를 좀 지켜줄 수 있는 예, 또 그런 선수가 우리 홍성환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응원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김동진 선수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김동진 선수 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독립구단 파워챌린저스 내야수 김동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동진 선수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외형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토브리그 강두기 과관형 대역으로 출연을 하셨거든요. 네. 얼마 받았습니까? 그 강두기 씨랑 직접 보신 거예요? 네, 직접 봤습니다. 어떻던가요? TV랑 다르게 되게 원래 잘생겼는데 네. 되게 잘생기셨고 몸도 되게 좋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동진 선수는 96년생 12월 18일생으로 지금 이제 야구 길을 계속해서 걸어와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삼성라이온즈에 들어오면서 좀 목표나 본인의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에 항상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고 그리고 내년에 바로 1군에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과 준비할게요. 네, 그걸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주한을 선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영고 외야수 주한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한우 선수가 이거 어디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태프들이 준비를 해온 거에 따르면 좀 애매합니다. 롤모델은 박승규 선수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밑에 어떤 선수가 되고 싶냐라고 했을 때는 박혜민 같은 좋은 수비를 펼치는 선수가 되고 싶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박혜민입니까? 박승규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다 바꾸시게 하죠. 병원하고 박혜민 선수 아 박혜민 선수 아 그럼 롤모델이 박혜민 선수로 바뀌는 건가요? 원래 박혜민 선수 아 원래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박승규 선수도 박혜민 선수만큼 좋은 수비력을 가지고 있고 예 또 수비가 그럼 자신이 있는 거네요, 그죠? 네, 저는 수비 잘 그렇습니다. 우리 또 외야에는 주한을 내야에는 강한을 하늘하늘 삼성라이온즈 계속해서 빛낼 수 있도록 우리 주한을 선수 내년에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오현석 선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성구 내야수 오현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현석 선수는 투타 겸업이에요. 네. 네, 투타 경험이고 근데 저희 삼성라이온즈는 일단 내야수로 이제 보고 지명을 했습니다. 네.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가 하나 나가는데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경기 중에. 그리고 그 우리 오현석 선수는 해조 OC 서아공파 맞습니까? 네. 아 이걸 제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아버님 방학과 아시죠? 네. 예, 아버님이 우리 오현석 선수가 지명이 된 게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번쩍 방학간 아들 오현석 씨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입단이라고 이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 사진을 저희가 이제 또 입수를 했거든요. 이거 보여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예. 요렇게 지금 길에다가 요렇게 이제 걸어주셨거든요. 보셨습니까? 네. 보셨습니까? 보니까 기분이 어떻던가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많이 부끄러운 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이거 이제 계속 매년 하루에 1년에 하나씩 걸 수 있도록 계속 좋은 활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공고 주장 출신이에요. 네. 네, 주장으로서 하면서 좀 힘든 점이나 뭐 좋았던 점 가장 추억이 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하나 있을까요? 그냥 청룡기 8강 들었을 때 네. 많이 좋았습니다. 주장으로서 또 그렇게 또 좋은 성적을 또 가지고 가면 더 좋은 거니까요. 네. 앞으로 차후에서라도 우리 삼성라이온즈도 주장이 되면 더 좋은 성적과 함께 우리 팬 여러분들 많이 즐겁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이어서 우리 홍무원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기고등학교 투수 홍무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홍무원 선수는 2000년 12경기 3승 2패 36이닝 48K 평균 자책점이 1점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평균 구속이 130대 중후반, 최고 구속 140대 초반까지 나온다.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홍무원 선수가 소리 없이 강한 남자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본인이 생각이세요? 나는 소리 없이 강한 남자입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막 조사를 해도 안 나. 너무 조용하게 야구 생활을 좀 잘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삼성라이온즈에서도 삼성라이온즈 프로인
소리도 있고 실력도 있고 예,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예, 우리 팬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이재희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대전국 투수 이재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희 선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네. 예. 어떤 경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형이 있는데 형 따라다니면서 야구하다가 예. 재미있어가지고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 투수로 전향을 했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외야수. 예. 네. 어깨가 좋았으니까요. 아 근데 또 이게 또 우리 또 진행팀이 잘 뽑아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120km, 고등학교 2학년 때 130km, 고등학교 3학년 때 140km 이렇게 계속 구속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150 가능하죠? 네, 바랍니다. 와! 야, 이재희 선수. 예, 여러분들, 우리 삼성전자 이제 내년에 150 나오면요. 그 다음에는 160 나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별명이 오른손 김강현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네. 예, 투구폼이 좀 이제 와일드하게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겠는데.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지명 된 날에만. 아, 잠깐 좀. 네. 그런데 BTS를 좋아하신다고. 네. 절대 피해갈 수 없죠. 우리 BTS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해갈 수 없어요. 티내지 말든가 그러면. 네, BTS 노래 우리 이재희 선수가 불러주겠습니다. 다 박수, 나머지 박수. 박수, 박수, 그렇죠. 요즘 제일 많이 듣는 BTS 노래 한 곡 줘. 시작! 영원히 함께니까 DNA입니다. 야, 좋아요, 좋아요. BTS 중에서 누구 제일 좋아하십니까? 정국 혼자신 가장 좋은. 아, 그렇습니다. 정국 씨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야구 잘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 좋아요, 좋아요. 아, 그러면 찾아가지 말고 BTS를 야구 좀 보게 해주세요. 네, 덕분에 저도 좀 봅시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어서 이승현 선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상원고등학교 투수 이승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남도초 경북중 대구 상원고 출신이시고요. 고교 3년간 총 26경기 100이닝 122 탈삼진 7승 2패 ERA가 무려 1.80대입니다. 예. 그럼 다들 선수들은 다들 이거 기억하죠? 본인들 거는. 예, 그렇습니다. 최고 구속이 147km 슬라이더 커브 이렇게도 장착하고 계시고요. 2학년 때부터 청소년 대표팀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다른 거 다들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삼성 라이온즈에 승현이 많습니다. 네. 김승현, 이승현, 또 네. 이승현 들어왔습니다. 네. 어떤 승현이 되고 싶습니까? 저요? 네. 생각 안 해봤네요. 자, 지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잘하는 네. 승현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발을 목표로 하시는 거죠? 네. 네, 선발로. 우리 선발 승현. 네, 선발 승현. 함께 또 새로운 승현. 선발 승현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승현 선수 외에 모두 좀 11명의 선수들 간단하게 만나봤고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앞쪽에 보시면은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우리 삼성라이온즈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서 우리 아기사자 우리 루키들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한 명 한 명씩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 물어보면 거기 본인의 생각을 그냥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적어서 다 쓰신 분들은 앞으로 카메라 쪽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아기사자들 어서 오세요. 처음 지명받은 거 듣고 나서 그날 파티는 하셨나요? 만약에 파티를 했었다면 축하 기념으로 저녁은 뭘 먹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내년부터 사자군단으로서 뛰게 될 텐데 그때까지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란피 되신 거 축하합니다. 라고 PSG 언더바 월드공구이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들 파티 했는지 안 했는지 뭐 파티 안 했으면 뭐 먹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갑자기 다들 동시에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예. 동시에 움직이고 계시는데 파티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셨던 분들도 있을 테고 네, 이거는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예. 야, 이거 거의 야, 다 같은 데서 먹은 거 아니죠? 대부분이 좀 겹치는데요. 자, 그러면 다 쓰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대부분이 지금
예, 일단은 우리 선수들 예. 좋은 날 축제 날 빠질 수 없죠. 고기 대부분이 고기를 하시는데 어, 이동 갈비는 뭔가요? 이동하면서 먹는 갈비인가요? 아니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가보니까 아니었군요. 이동하면서 먹는 갈비 아니고 그냥 구워서 먹는 맛이에요. 아 갈비. 그냥 구워서 먹는 갈비. 저 잘 몰라가지고. 어, 예. 갈비, 소고기, 이동갈비, 소고기, 삼겹살, 소고기, 차돌박이 얘도 소죠, 그죠? 예, 소, 소고기, 파티는 따로 안 하고 삼겹살, 소고기. 어, 지금 이승현 선수만 어, 친구들과 국밥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 좀 아쉬운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친구들과 파티보다도 예, 파티는 이제 더 좋은 자리에 갔을 때 더 신나게 하기 위해서 좀 아껴두신 것 같고요. 어, 소고기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우리 이승현 선수만 어. 국밥을 먹었다. 순대입니까? 돼지입니까? 돼지국밥. 돼지국밥 먹었다고 합니다. 새우젓입니까? 된장입니까? 소금입니까? 소금 넣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함께 했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파 아이 언더파 라이온즈님께서 아기 사자들의 삼성라이온즈 입단을 너무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입단 후 사용하고 싶은 등번호가 있는지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지금부터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번호 지금 몇몇 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예. 등번호. 아, 바로 한 명 나왔습니다. 지금, 오. 야, 이 등번호.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번호가 하나 나왔네요. 예. 이유도 있으면 이유도 함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유. 입단 후 사용하고 싶은 등번호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신입 선수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 쓰신 분들은 그냥 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승현 선수는 99번. 네,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선수는 99번 류현진 선수를 닮고 싶어서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이재희 선수는 45번 게리콜 선수 등번호이기 때문에 권호준 선수. 예. 홍무원 선수는 18번 초중고 때 다 썼던 번호고요. 오현숙 선수는 17번 아, 초중고 때 계속 썼던 번호들을 좀 이어가시네요. 아, 고3 때 기운이 좋았기 때문에 41번 주환 선수고요. 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1번. 보통 리틀의 1번은 제일 잘하는 사람 아닌가요? 살짝 본인 자랑 역학하고 계시고요. 네, 홍승원 선수 41번. 어, 이유를 안 쓰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냥 잘 어울려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김세민 선수 살짝 이유가? 고등학교 때 계속 44번이요. 고등학교 때 44번. 아, 이창용 선수는 김상수 선배님을 닮고 싶어서 7번 그랬습니다. 예, 분명히 우리 김상수 선수 보고 있을 거거든요. 예. 어, 김현준 선수는 중고등학교 때 사용했던 번호 17번. 어, 이경 선수는 고등학교 때 선배님 장원삼을 닮고 싶어서 우리 장원삼 선수 그랬습니다. 보고 싶네요, 우리 장원삼 선수. 자, 그럼 여기 했고요. 자, 다음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질문입니다. 19HUBBL297분님 아기사자들 삼성라이온즈 입단을 환영합니다. 올해 다들 어, 피지컬들이 아주 든든하네요. 자기가 이것만큼은 자신있다 하는 것과 보완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네, 보니까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써달라고 하십니다. 예, 본인 수학 분석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예, 본인의 장점과 단점, 가장 자신있는 주무기, 그리고 아, 내가 좀 자신 없지만 이제 이것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 장점, 단점 이렇게 하나씩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저 팬 여러분들이 질문을 보시면요, 약간 그 전력 분석관 수준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빨리 적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점, 본인의 장점과 본인의 단점, 예, 지금 이제 쓰고 있습니다. 먼저 그럼 이기용 선수부터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주세요. 예. 이기용 선수의 장점은 경기 운영. 단점은 구속이다. 아니죠. 이게 장단점이긴 한데, 예, 구속을 올리는 것보다 경기 운영이 좋은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취향입니다. 예, 저, 다음 우리 김현주 선수. 장점 수비 기본기, 단점 파워. 우리 강한울 선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파워가 좀 부족하다 이런 면이 있지만, 군대 갔다 와서 지금 굉장히 좋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절대 문제가 안 되는 거 알려드리고, 이창용 선수, 예, 제가 들어주세요. 봤으면. 예. 장점 강한 멘탈과 파워, 단점 수비. 이거 다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죠. 예. 자, 우리 김세민 선수도 강한 어깨, 투수 리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홍승원 선수도 멘탈 달리기. 멘탈 달리기.
달리기. 달리기는 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달리기. 아, 평소에 잘 안 달리시는 스타일이시다. 느려가지고. 예? 좀 느려가지고. 아, 좀 느려가지고. 아, 스피드를 얘기하시는 거군요. 달리기가, 예, 여러분들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스피드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냄새 있죠? 김동희 선수는 장점 수비 컨택 달리기. 어, 많이 써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안, 예, 보안은 장타 달리기.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본인들의 장단점을 다 써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하늘 선수는 장점 수비 범위와 스윙 스피드의 단점은 유연성. 그리고 오현석 선수는 장점 부드러운 스윙, 단점 달리기. 달리기가 생각보다 많네요. 네, 두 명이 됐습니다. 홍무원 선수가 서클 체인지업과 포커페이스. 아, 포커페이스 좋아요. 단점 순발력, 런닝. 어, 런닝이 많이 나오나. 장점은 한 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 단점은 투구법 하체 사용이 부족한 점. 야, 이건 진짜 너무 디테일합니다. 이건 전문가들 아니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승현 선수는 공이 묵직한 게 장점, 커맨드가 좋은 편이라는 게 단점. 일단 본인들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있다는 건요. 평소에도 본인이 본인에 대해 스스로에 대한 조사가, 네, 항상 이어진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수들 스스로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예, 나를 알고 채우려면은, 예, 백전백승 할 수 있다. 우리 신인 선수들 계속해서 힘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더욱더 많은 응원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야, 이거 11개 남았는데 이제 네 번째예요. 지치지 말고 잘 따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다른 삼성라이온즈의 선수가 된 것, 다들 삼성라이온즈의 선수가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모두 선수 생활 롱런하시고 부상 조심하시고 좋은 활약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선수는 누구인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 꼭 뭐 우리나라 선수가 아니어도 되고요. 꼭 우리 삼성라이온즈 선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누구인지, 예,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예, 그 사람을 보고, 예, 롤모델로 그 사람의 장점만을 다들 이렇게 습득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또 한정 없이 또 마음껏, 예, 두루두루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이승현 선수는 이미 뭐 끝났어요, 벌써. 우리 삼성라이온즈 유현진 선수 같은 선수가 나오지 않나, 그 이상의 선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승현 선수는 유현진 선수이셨고요. 이승현 선수는 게리콜. 게리콜 엄청 좋아하시네요. 예, 게리콜. 게리콜 선수 한번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갑시다, 메이저.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자, 홍무원 선수는, 아, 이승엽 선배님. 아, 이승엽 선배님. 어, 요즘 SBS 하시면서 한 번씩 이리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때 보면 꼭 한번 인사,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오현수 선수는 구자욱 선수, 주하늘 선수는 박혜민 선수, 김동기 선수는 김상수 선수, 오승원 선수는 오승환 선수, 엉승원 선수는 오승환 선수, 김세민 선수는 강민호 선수, 이창경 선수는 김상수, 김현준 선수는 구자욱 선수, 이기용 선수는 최치영 선수를, 네, 예, 뽑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각 선배님들 이제 또 잠시 후에 또 뵐 거잖아요. 뵈면은 좀 더, 예, 깍듯하게, 예, 인사하시면서, 예, 장점만 이렇게 쪽쪽쪽쪽, 예, 잘 빨아들여서, 예, 또 꼭 1군 무대에서 그 선수를 뛰어넘는 선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다음 질문 이어서 가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네요. 삼성라이온즈 입단을 축하드리고요. 내년 시즌에 라팍에서 본인들의 긴장으로 마음껏 펼쳐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나에게 삼성라이온즈란 네 글자로 표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삼성라이온즈란, 미리 말씀드립니다. 비즈니스 안 된다. 예, 비즈니스 이런 거 안 돼. 웃기려고 했다가 여러분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예, 나에게 삼성라이온즈란 네 글자로 표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오늘 본 모습 중에서 가장 고뇌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명의 고뇌하는 우리 삼성라이온즈 루키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세요. 네 글자로. 오, 좋아요. 자, 지금 이제 한 3명 정도 쓰고 있는데요. 나에게 삼성라이온즈랑 네 글자로 써주시고. 아, 이기용 선수 지금 굉장히 지금 고뇌 중이에요. 예, 다른 사람들과 한 번씩 보고 있고요. 자, 다 쓰신 분들부터 먼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김현준 선수 기사회생. 자, 이창경 선수는 드림필드. 오, 아, 옆에서 컨닝했네. 김세민 선수 꿈의 구단. 홍승원 선수는 사자구단. 김동기 선수는 라이언킹. 삶의 시작. 아, 이거 뭐죠? 라파가자. 예, 라파가자. 오늘부터 관중분들 들어오시거든요. 난 삼성팬.
나의 고향 꿈의구다. 네, 제일 마지막에 아 결국은 아기사자로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네 글자로 또 해주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네, 우리 선수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선수라면 프로 데뷔 후 경기를 끝내기 않다 또는 마지막 삼진을 잡았을 때를 상상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때 해보고 싶은 세레모니나 포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있다 없다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들은 앞에다가 동그라미 X를 쓰세요.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 없다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예, 꼽혀있다고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세레모니 끝내기나 뭐 이제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우리 김상수 선수가 끝내기 말로 없는 을 쳤을 때 이제 선수들 다 돌아와서 딱 이런 거, 예, 이런 거. 혹시나 나는 혼자 생각해본 게 있다 아니면 꼭 따라해보고 싶은 게 있었다 네, 요런 거 예. 없습니까? 있다 하시는 분은 그냥 손 한번 살짝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괜찮아 눈치 보지 말고 나만 봐 예, 눈치 보지 말고 아 손 드신 겁니까? 아닙니까? 예. 없으신 거예요? 네, 죄송한데 사람이 물은 댓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는 건지 아니면 예. 또 아니면 지금까지 봤을 때 우리 선수들 중에서 나는 이 세레모니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저희 애들과 캐치볼 하고 끝날 때는 막 항상 올라와가지고 요거 한번 하고 내려오거든요. 오승환 선수와 진가영 선수가 했다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세레모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세레모니 혹시 있으십니까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창용 선수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그 끝내기 홈런을 치고 홈 들어오면서 농구 슛 쏘는 거 했었죠. 지금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아 들어오면서 이제 본인이 쓰고 있던 헬멧을 보통 이렇게 던지는 거야. 그걸 또 해보고 있다. 또 다른 분들은 없죠. 그냥 이창경 선수에게 업혀가고 싶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많게 뽑혔지만 예 지금 시간 관계상 또 이제 선수들이 계속해서 뒤에 오늘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 소개 못 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이땀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꽃길만 걸으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서 아기사자 선수들의 인생의 좌우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해주십니다. 나의 좌우명. 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람이 되자. 예, 저희 집 가훈이 예, 제 좌우명이 되었죠. 며칠 전에 강하늘 선수와 랜선 사인회를 진행을 하다가 강하늘 선수가 없다고 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해서 강하늘 선수도 같이 예, 필요한 사람이 대자로 예, 결정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 신입 선수들은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있을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승현 선수는 현재에 충실하라. 아 들어주세요. 딱 들어주시고 네, 다 쓰신 분은 들어주시고요. 현재에 충실하라. 아 현재에 굉장히 충실해야 되죠. 예, 하루하루가 예, 시간 잘 가거든요. 현재에 충실하라. 머리는 차갑게 심장은 뜨겁게 이거 책 아닌가요? 책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재희 선수였고요. 다치지 말고 오래 하자! 응원에 대한 보답, 와, 그렇습니다. 높이 올라 멀리 보자. 약간 노래 가사 느낌 나고요. 나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자. 와, 그렇죠. 중요하죠. 생각은 현실이 된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주마가편! 무슨 뜻인가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는 뜻으로 열심히 할 때 더 열심히 잘하자는 뜻입니다. 이야 준비 좀 하셨는데요. 예,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와 좋습니다. 비추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이 되자. 예. 우리 선수들 좌우명만큼 예, 다들 또 잘 준비해서 우리 선수들 꼭 팬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네, 동시에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앞에 있는 이제 글자를 다 지워주시고요. 본인들이 직접 지금부터 사자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 루키들이 그리는 사자의 모습 어떤 모습일지 예, 기대가 되는데요. 이게 한참 그 저희 삼성 라이온즈 내에서 예, 팬 여러분들이 선수들에게 이제 약간 유행처럼 돌았었어요. 예, 만약에 그 백정현 선수가 그린 사자 이렇게 해서 또 그게 또 막 돌았었고 장필준 선수가 그린 사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돌았었습니다. 오, 야 이재희 선수는 어렸을 때 학원을 좀 다녔습니다. 이야 저게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조금. 저 이재희 선수 장난 아니고 아 주하늘 선수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그 느낌 좀 나네요. 이창용 선수 좋고요.
오, 이기영 선수는! 야, 이건 저작권 있어요.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예. 야, 얼굴만 그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김현준 선수는 약간 봉산태 쪽에 나오는 진짜 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다이나믹 같네요. 어, 이상용 선수도 그렇게 잘 그리네요. 지금 이제 일단, 본인의 소신대로 그리는 사람 몇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예, 잘 그리는 것 같으니까 그걸 이제 슬슬 잘 도용을 해서, 예, 본인의 스타일로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기영 선수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기영 선수는, 예, 우리 옛날에 홈런 인형이랑 똑같이 생겼죠. 예, 카툰, 최후 카툰이었죠. 예, 그분이 그렸던 그 우리 블레어 사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고요. 야, 김현준 선수. 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자가 살아 숨쉽니다. 당으로 뜯을 테다. 근데 사자가 유일하게 또 코로 돼지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살아있는 사자. 이창용 선수는, 기계 끌고 없다. 네, 굴고 깜짝이 굉장히 귀엽게 잘 그렸습니다. 진짜 눈동자까지 표현을 해주셨고요. 김세민 선수는 이제 살짝 옆에 거 좀 봤다 그죠? 예, 옆에 거 보면서 예, 이렇게 해주셨고요. 홍승원 선수는 마치 엄지손가락에다가 긁다 만 것처럼 네, 이렇게 잘 그렸네요. 잘 그렸어요. 김동진 선수는 뭐 여백의 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간에 딱 했는데 왜 이렇게 사자가 말랐나요? 아, 이게 지금 말린 게 아니고 수염이군요. 아, 그렇습니다. 마른 거 아닙니다. 홀쭉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중앙을 평소에 말아 좀 보시죠. 아, 말을 안 봐요? 안 보는데 이미 이렇게 표현이 되나? 이야, 이제 무섭습니다. 사나운 사자. 예, 사자의 그 본성을 제대로 표현해 주신 것 같고요. 오현석 선수도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저 지나가면서 토끼 그리는 줄 알았는데, 예, 귀보다도 또 다른 깃털들이 기면서 이렇게 사자가 나왔고요. 와! 홍무원 선수도 이렇게 사납게 잘 그려주셨고요. 야, 일단 우리 이승현 선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선수는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약간 보노보노야처럼 됐네요. 예, 보노보노 느낌이 좀 났고요. 아,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희 선수 미술학원 한 1년 이상은 다녔습니다. 아, 본인 직접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희 화백이 그렸습니다. 사자, 와! 야, 이목구비 그대로 나와 있고요. 자,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코 옆에 여기다가 이렇게 수염을 그려주셨는데, 예, 여기 위에, 이게 뭐죠? 인중을 저가에 그려주시면서, 야, 사자. 평소에 사자 좀 그렸죠? 한번 그려봤어요. 한번 왜 그렸나요? 한번 그려달라고. 그게 오늘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신인 선수들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 예, 좀 짓궂은 질문들도 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예, 정말 또 유쾌하게 잘 받으신 우리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선수들에게,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할 사인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로고볼인데 여기에 직접 사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당 6개씩, 예, 한 사람당 6개씩. 아, 사자 지우지 마세요. 사자 지우지 말라네요. 사자 지우지 마세요. 네, 사자 지우지 마. 다시 그리세요. 예, 네, 다시 그리세요. 예, 네. 사자 다시 그리세요. 우리 홍문 선수 다시 또 보지 말고 다시 더 이쁘게 그려도 괜찮아요. 사자 지우지 마시고요. 예, 사자 갑자기 급하게 자대 시켜가지고 예, 지우지 말아야 되는지 저 잘 몰랐네요.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사인 해주시면 됩니다. 6개씩 본인의 사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씩 받아서요 우리 질문 주신 11분에게 우리 신임 선수들 랜덤으로 3개씩 선물이 진정되고요. 남은 공들은요 오늘 루키시데이 때 원래는 이제 팬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또 추첨을 통해서 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안 지웠던 것도 똑같이 그렸네요. 눈에 지웠을 때 똑같이 그렸어요. 자,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증정이 된 사인 이름 초고를 현재 우리 선수들, 신인 선수들이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우리 삼성라이온즈 이번 신인 선수들 이승현 선수, 이재희 선수, 홍무원 선수, 오현석 선수, 주한을 선수, 김동진 선수, 홍승원 선수, 김세민 선수, 이창용 선수, 김현준 선수, 이기영 선수 이렇게 11명의 선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승현 선수 기억이 나실려나 잘 모르겠는데 라파 오늘 처음 아니시죠? 네. 맞죠? 네. 그라운드에 있었죠? 네. 맞죠? 네. 정확합니다.
우리 이승현 선수가 예전에 그 저희가 볼보이를 진짜 그 중학교 선수들로 했었는데 경북 중학교 선수들로 왔었었거든요. 그때 있었죠. 네. 저 봤죠. 맞죠, 맞죠. 예, 아, 제가 어디서 되게 많이 본 얼굴이라가지고, 예, 그 생각했었는데. 아, 역시나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삼성 라이온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예, 이승현 선수도. 예, 앞으로도 많은 활약, 좋은 활약,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모습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선수들, 예, 사인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사인볼의 사인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고요. 항공의 정성을 담아서 잘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 루키 우리 신인 선수들이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오자마자 관중 입장이거든요.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또 직접 얼굴을 보면서 인사할 수 있는 시간, 오늘 경기 클리닝 타임 때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야구장 오시는 분들 마스크 뭐 다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또 신인 선수들에게 또 힘이 될 수 있게 큰 박수 잠시 후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우리 선수들은 경기장에 들어오면서 발열 체크, 손소도 미리미리 다 했었기 때문에 조금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그 점도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근데 이재희 선수 사장을 입으면 진짜 저기처럼 눈이 간다. 너무 잘 그렸다. 미술하고 다녔죠? 안 다녔는데 미술 좋아하겠어요. 아, 안 다녔는데 관심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삼성란주의 새로운 화백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정현 선수랑 조금 같이 다니시면 이제 그림도 늘고 사진도 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곧 2021년 삼성라이온즈 신인 드래프트 우리 루키 선수들과 함께하는 랜선 사인에 여러분들 어떻게 좀 즐거우셨나요? 우리 선수들 앞으로도 우리 삼성라이온즈를 더욱더 빛낼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또 이제 뒤에 또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삼성라이온즈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되는데 육성은 또 안 되기 때문에 파이팅!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아, 저기 한 명 남았네.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자, 그리고 카메라 앞에 있는 카메라 봐주시고요. 자, 앞으로도 우리 신인 선수들 더욱더 힘낼 수 있고 빨리빨리 삼성라이온즈의 주요 전력들이 될 수 있도록 팬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라이온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야구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